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토크존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 네,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이로켓 오디오스 디자인스의 리미티드 에디션 Z 시리즈의 마지막 네. 시간입니다. 스퀴지 컴프레서를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딜레이로 시작해서 오버드라이브, 네. 부스트 앤 버퍼, 컴프로 마무리를 짓네요. 근데 제가 판단할 때는 정말 막 이렇게 다이나믹한 다이나믹이라고 하면 안 되고 이렇게 뭐 공간기를 많이 쓰시는 분들 아니시라면 네. 이 네 개로 페달보드 딱 짜서 가지고 다녀도 괜찮죠. 되겠다라는 생각이 괜찮죠. 드네요. 왜냐하면 A부터 Z까지 그죠. 중간에 뭐 알파벳 뭐 예를 들어서 뭐 F나 뭐 G 이런 것들은 좀 빠져 있을지 몰라도 A부터 Z까지 예, 잘 갖춰진 네. 세트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감히 예언을 하나 하자면 이 시리즈에서 몇 개 더 나올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점령술사인가요? 들어요. 몇 개 더 나올 수 있다. 왜냐면은 해외에서 반응이 지금은 어떤지는 잘 모르겠지만 예. 잘 팔릴 것 같아요. 정말 잘 팔릴 것 같고 합리적이고 좋은... 왜냐하면 그 무어가 처음 나왔을 때는 그 무어가 지금 작은 걸로 밀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혹하긴 했는데 솔직히 소리가 별로 좋지는 않아요. 장난감 같은. 네. 아니면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예고편이나 맛배기 네. 이런 느낌이 강했어요. 그러니까 소리는 나는데 뭔가 아쉬워. 그쵸? 뭔가 아쉽고 막 이랬는데 제이로켓은 확실히 일단 원래 댐핑 있는 회사였기 때문에 지금 계속 좋은 소리들이 나고 있죠. 무어가 튜토리얼 개념이라면 네. 얘네는 확장판이죠. 예, 네, 그러네요. 이게 뭐냐면 게임 하기 전에 오른쪽으로 가시오, 왼쪽으로 가시오. 이게 드라이브입니다. 이게 딜레이입니다. 정도 맛을 보는 정도의 이펙터라면 무어는 같은 경우는 이제 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헬 모드 그런 그레이드의 브랜드이기 때문에 이 스퀴지 컴프레셔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 쉽고 직관적인 컨트롤러로 네. 클래식한 톤의 컴프레스 사운드를 연출할 수 있는 페달입니다. 복잡한 스튜디오 컴프레스에서 영향을 받은 다른 컴프들과 달리 네. 쉽고 빠르게 양질의 사운드를 연출할 수 있도록 네. 설계가 됐습니다. 저를 위한 페달이죠. 제이로켓 오디오스의 말을 빌자면 마크 노플러가 컴프레스 페달을 만들 것을 요청을 했다면 이 스퀴지가 정답이었을 것이다 라고 말할 정도로 진짜요? 마크 노플러가? 네. 자신감 아니 마크 노플러가 얘기한 게 아니라 마크 노플러가 제이로켓 오디오스에다가 일을 한다면 요거 딱 주면은 좋아했을 것이다 라고 이 근거 없는 자신감을 내비쳤는데요. 합리적인 가격과 메이드 인 USA라는 강점을 가지고 전 세계를 매료시킨 그죠? Z 시리즈 스퀴즈를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원 9V DC 어댑터로 전원을 공급을 하고요. 한 개 인풋과 한 개 아웃풋을 예? 제공을 합니다. 볼륨 이펙트의 볼륨량, 컴프 이펙트의 컴프량 네.을 조절을 합니다. 바로 갈까요? 사운드를 들어보죠. 잘 만드네요. 아, 더 필요 없거든요. 솔직히 얘기해서 더 필요 없어요. 스테이지에서 사용하는 컴프는 이거면 된 것 같아요. 일단은 저희가 컴프량을 좀 더 높여볼게요.
계속 치고 싶네요. 우리가 익히 들어 알고 있는 클래시컬한 컴프 사운드가 그대로 연출이 되고 있고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컴프 디자이너들, 컴프 개발자들은 뭘 했던 거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렇게 컴팩트한 사이즈에 그냥 딱 필요한 기능만 녹여서 툭 던진 거죠. 그 렉 중에 LA2A랑 똑같죠. 게인 저기 그쵸. 노브 두 개. 저희가 그러면 볼륨을 좀 높여 볼게요. 네. 갖고. 그리고 느껴지시는 모르겠지만 잡음이 없죠. 그죠? 거의 없죠, 이 정도. 그렇죠. 이 컴프가 올라갈 때 특이 발생하는 부분이 살짝 있긴 있는데 이 정도 올렸는데 그렇죠. 지금 없는 거죠? 네. 이만큼 올려 그렇죠. 지금. 이거 제가 봤을 때 삐비 이거는 전자파 타는 네, 소리인 그렇죠. 것 같고요. 살짝 발생하긴 하는데 이 정도면 그렇죠. 네. 이거 들으니까 갑자기 이거 생각나네. 안 되네요. 이건 역시 어려워. 옌병. 아 근데 정말 아 좋다 좋아. 이펙터기의 경종을 한번 크게 울리네요. 왜 작은데 이렇게 좋지? 아이고 왜 안 되네. 좋습니다. 이제 은총 씨께서 스퀴지 컴프레서를 이용을 해서 사운드를 들려주실 거고요. 사운드를 들어보고 얘기를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모든 사운드를 들어보셨는데요. 저는 이 시리즈 사랑스럽습니다. 네. 은총 씨 먼저 한줄평. 네. 제 한줄평은요. 돈 없는 이들이여 Z 시리즈로 와라. 돈 있는 사람도 올것 같아. 근데 이거 지금 이모탈에서는 뭐 이랬는데 요거 세개딱 들으니까 와 이거 또 다시 지름신이 네, 오죠. 슬금슬금 오는 것 슬금 같죠. 오죠. 왜냐하면 지금 페달에 빈자리가 좀 있고 뭐라 해야 될까요? 이 쪼만하니까 이건 넣어도 되겠다라는 뭐 그런 생각이 들면서 합리적인 가격과 이게 사람 마음 움직이게 하네요. 그렇죠. 움직이죠. 네. 저는 한줄평 이렇게 드릴게요. 이제 다시 시작이다. 이 네. 미니 페달의 이전의 미니 페달들, 사운드 사이즈가 작았던 페달들은 잊으셔도 될것 같아요. 이제야 제대로 된 그러네요. 컴팩트 사이즈의 페달들이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맞아요. 사이즈가 작기 때문에 네. 감수해야 했던, 포기해야 했던 사운드들을 다시 다 집으로 불러드렸습니다.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컴팩트한 페달을 보면, 그래, 작으니까 이 정도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게 포기해야지라는 있었죠. 그 베이스를 깔고 네네. 왔는데, 이게 나옴으로써 이제 앞으로 그쵸. 작아도 좋아야 돼. 그쵸. 기준을 다시 세워버린 네. 페달들이라고 기준을 봐요. 다 썼네요. 저희 점수 한번. 네. 네. 나 이거 점수에 공정성이 없어진 것 같아, 또. 하나, 둘, 셋. 9.5, 9.0. 네, 역시나 높은 점수를 받아갑니다. 근데 제가, 이거는 네, 제가 좀, 공정한 거예요. 점수에 공정성이 없어진 것 같긴 한데, 사실, 네. 방금 이거 9점을 쓰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아까 그 전편에 부스터를 네. 내가 9.0을 준게 실수구나. 아, 이거 그냥 다 9점으로 갔어야 됐구나. 이렇게,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이게 확실한 거예요. 저희가 점수가 이렇게 비슷비슷하게 나오는 이유가 실제로 아까도 설명을 주셨지만 임모탈 같은 경우는 그럴 수 있어 정도의 수준이었어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예코 정도의 수준. 근데 그 이후에 이 연속 세 방, 9점대를 기록할 수밖에 없는 퀄리티를 보여줬습니다. 사이즈 작다고 저희가 점수를 더준게 아니라 네. 자체만으로 맞아요. 양질의 그리고 사운드를. 그게 있는 것 같아요. 에코는 지금 분할을 뛰어넘는 게 나오지 그렇죠. 않으면 네. 저희가 웬만하면 점수가 그리고 예전에 사실은 그 분할을 써보기 전에는 좀 네. 줬어요. 그래도. 이 정도면 괜찮지. 네. 근데 이제 분할가 나오고 나서부터 굉장히 점수가 따졌어. 그렇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계속해서 이 네. 시리즈가 추가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가져보고요. 한정판이라고 하는데, 계속해서 생산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네, 생각을, 한정판이니까 제또 마음이 더 흔들리기 시작하네요. 네, 가져봅니다. 제이로켓 오디오 디자인스의 Z 시리즈를 저희가 네. 쭉 리뷰를 해봤고요. 이 편만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 꼭 앞에 있는 편들 반드시 시청하시길 네. 권장드립니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이펙터 타임! 타임.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